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 펜트론, 에코앤드림, 국도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반도체 전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탁 공정입니다. 특히 D램은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낸드 역시 고단화로 가파른 경쟁이 진행 중인데요. 식탁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의 교체 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가혹한 환경에서 짧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탁 공정 시에 특히 마모가 가장 많은 곳이 하부 포커스 링인데요. 플라즈마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는 부품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앞으로도 계속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애프터마켓 비중이 높게 가져가지만 업황이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기술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퀄리티 이슈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포마켓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실적보다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주가의 키팩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PBR 4.8배가 상당이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업사이드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보시면 한 종목은 펜트론인데요. 업계에서는 작은 고형이다라고 불리우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작은 고형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잠재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펜트론은 이제 머신 비전과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SMT 반도체 2차 단지 3D 검사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SMT 반도체 2차 단지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SMT 같은 경우 한 8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반도체 후공정이나 2차 단지 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SMT 장비 대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올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는 오사트 업체들로 납품을 하고 있고 반도체 주요 업체들과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뭐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2차 전지향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미한 수준이지만 리스트 업체들이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점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매출 가시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시총 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 시총은 최소 2천억 수준 이상은 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